발빠른 투자 정보, 손쉬운 주식 투자, 오늘도 톡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은 5스타 모바일 전문가죠. 강성현 대표와 전화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양시장 계속해서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각 눈띄는 특징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난 주말에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미사일 지침을 종료함에 따라 우주항공 그리고 방산업종의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미사일 지침은 한국 간 미국 정부가 이제 1979년에 처음 체결했는데요. 당시 미국은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이전하되 우리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도 중량을 제한하였습니다. 이번 한미미사일 지침이 완전 해제됨에 따라 사거리 1000km 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독자적인 개발 배치는 물론 우주 로켓 기술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게 되어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눈에 띄는 특징 업종과 특징 주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후장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지난주 뉴욕 증시가 혼조세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가 오전장부터 약세 나오는데요. 최근 국내 증시의 문제점은 외국인이 최근 한 달 동안 이제 하루를 제외하고 대량 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개인들의 신용 잔고가 역대 최고치인 점, 그리고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둘 다 코스피 3,100포인트 이상에서 낮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 심리적인 지표가 하방으로 자리 잡은 만큼 당분간 레버리지 사용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보고요. 섣부른 매수보다는 지지 라인을 잘 지켜주는지 확인을 하고 매매 전략을 새로 이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강성현 대표와 오후장 투자 전략과 특징 업종 살펴봤습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5스타와 함께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